마지막 때 회복 때에는 이스라엘과 세상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35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 즉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름은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하고 마지막 때는 캣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과 끝 이 두 단어가 모두 어근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식으로는 가을, 겨울, 봄, 여름입니다. 여름이 끝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끝날 때 하는 과일 추수가 마지막 추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서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중심인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가지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이루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봄절기인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네 가지 절기가 봄에 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긴 여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이 끝나고 가을 절기가 이어지는데 그 가을 절기 세 가지가 우리가 다 잘 아시듯이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용키포, 그리고 장막절,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여름이 지나고 다시 오실 때에 이루실 것인데 이것 또한 예루살렘에서 있을 사건들입니다. 1867년은 희년이었습니다. 희년은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1867년에 영국인 찰스 워런에 의해서 다윗성 그리고 히스기야 터널이 발견이 됩니다. 네, 제가 2017년에 다윗성에서 원래 다윗의 장막이 있던 곳에서 그곳에 지금 기도 처소가 있는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임재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1897년은 유대인 헤르츠리 스위스의 바젤에서 열린 세계 시온주의자 대회에서 팔레스타인의 국제법으로 보장되는 유대인 조국을 건설한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박해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17년 희년입니다. 주빌리입니다. 영국 수상 벨푸어가 1차 대전 기간 중에
영국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영국이 1차 대전에서 승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던 사람이 유대인 로스차일드고 영국 정부에 돈을 많이 빌려줬죠. 그리고 유대인 과학자가 아세톤을 만들어서 폭탄 화약을 제조하는데 그 전까지는 수입을 했었는데 수입하지 않아도 될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에 의해서 영국 1차 대전에 승리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독립을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1947년에 사해사본들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최고 오래된 성경 사본들인데 여기에서 이사야 66권 전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왜냐하면 1세기 유대교와 1세기 기독교 메시아닉 공동체에 대해서 알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1947년 11월 29일에 유엔 총회가 영국의 위임 통치를 받던 팔레스타인의 이땅 중에 56%는 유대인에게, 42%는 아랍 국가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구도시 내부와 주위는 국제 통치 지역으로 분할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결정을 환영했고, 아랍 사람들은 이 결정에 대해서 반대했으며, 이스라엘이 세워질 경우 없애버리겠다,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1948년 5월 4일, 그 당시 초대 수상이었던 벤 구리온에 의해서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됩니다. 이날은 영국의 팔레스타인 지배가 끝나는 날이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유대인의 영토이자 이스라엘 왕국과 유대 왕국을 계승한 국가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 선포에 대해서 미국의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날이 금요일 오후 4시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선포를 하고 안식일에 들어갔죠. 그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읽어야 할 토라 포션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 한 부분, 그리고 선지서에서 한 부분 이렇게 읽는데 그걸 하프타라라고 하는데 그날 선지서 하프타라는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데이비드 벤 구리온이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한 바로 그날, 안식일날 읽어야 될 이사야서 본문이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러한 본문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포했고 아랍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지켜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1967년도 희년입니다. 이때도 6월에
아랍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을 6일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6일 전쟁의 결과로 오히려 동 예루살렘과 서 예루살렘으로 분리되었던 예루살렘 도시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동 예루살렘까지 회복되어서 온전히 이스라엘의 소유하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제3차 중동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에 예루살렘은 원래 땅 주인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아랍에 의해서 침략을 받을 때마다 땅을 넓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오늘날 우리 눈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의 대사관은 텔 아비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이날도 희년 2년 이해도 희년이고 히브리어는 요벨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하고 미국 대사관을 이스라엘로 이전하겠다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2018년 5월 14일에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합니다. 2018년 5월 14일은 이스라엘의 독립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 2018년 5월 14일에 하나님께서 이 모라비안 폴에 다윗의 집을 오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들이 오픈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이 다윗의 집을 봉헌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주시는 음성은 이곳이 바로 모라비안 폴에 있는 예루살렘 대사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말씀대로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아,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있겠구나, 어떤 말씀이 또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3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제3 성전은 준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대제사장도 준비됐고 또 붉은 암소, red heifer 또 준비가 됐고 또 이미 벤자민 네타냐후가 도널드 트럼프와 푸틴에게 제3 성전을 건립하도록 도와달라는 요청도 이미 끝났고, 네, 모든 준비가 끝이 났기 때문에 짓기 시작을 하면 1년이면 짓는다고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템플 인스티튜트에 가면은 그 안에 들어갈 짓기들이 이미 다 마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언에 근거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 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시작하면서 적그리스도와 자기를 신이다 그리고 예배하라 라고 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려면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수전절이죠. 하누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70개국 대표들을 초청해서 제3성전 번제단에 사용될 돌들을 봉헌했고 이미 거기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또 있을 일들 중에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놓고 세계가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서에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도 예언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요한계시록엔 표현되어 있고 스가랴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곳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왕으로 입성할 곳이고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다스리실 밀레니얼 킹덤, 천년 왕국의 수도가 될 곳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천하 만국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못하도록 그것을 점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두고 마지막 때에 대전쟁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오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과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수도를 예루살렘에 세울 것이며 또 나중에 이 전쟁 이후에 만국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과 16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곳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나라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왕으로 등극하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밀레니얼 킹덤이 시작되죠. 이 밀레니얼 킹덤에서 천년 왕국에서 이방 나라 사람 모두가 초막절에 그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방문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스가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 칼렌다라고 하는데 그것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벌 9일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불행한 일들, 저주라고 할수 있죠. 아비벌 9일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비벌 9일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갈렙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또 원망하고 또 울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뭐 이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27절에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을 뺀 모든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아비볼 9일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에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제1차 성전이, 제2성전이 파괴됩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제2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이 그날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흩어지게 되죠. 1290년 영국에서 강제로 추방당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리고 1492년 스페인 종교재판 이후에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추방된 날이 바로 이날 아비볼 9일입니다. 그리고 현대 역사에서는 2005년 유대인들이 가자 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에서 쫓겨난 날이 이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혹은 핵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아비볼 9일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에 불행한 일이 일어난 날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아마 그날 아비볼 9일에 이스라엘이 핵공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제3차 대전이 시작되고 하는 날이 될 거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이스라엘 회복에 반대하는 신학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똑바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대체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대체 신학은 이스라엘의 운명은 신약 성경으로 끝났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로 대체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이고 교회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인데요. 이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의 중심이 있는 이스라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없고 대개 모든 이단들이 바로 이 대체 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에서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는 토라나 사바시나 절기나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거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토라를 지켰고 사밧을 지켰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절기이다. 한국말 성경에는 여호와의 절기다. 야훼의 절기다. 하나님의 절기다라고 말씀하셨지 유대인의 절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토라를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토라를 재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토라를 잘못 해석하는 장로들의 유전을 부인하셨지 율법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여기에서 한국말 성경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한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났다. 여기서 한국말 성경에는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한다.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말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킹 제임스 버전은 더 오래된 역본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AD 313년 기독교의 로마 공인 이후로 기독교는 유대적인 뿌리와
이혼하게 됩니다.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유대적인 것들이 있는 것을 다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그 유대적인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Legalistic Observance of Torah, 그러니까 탈무드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할때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는 것 이것이 대조되는 것으로 나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랍비들의 가르친 대로 율법을 따르는 것을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다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은혜 아래 신실하게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이 대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아래 신실하게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바울 신학과 새 관점 학파라고 하는 이것이 다 사회사본이 발견돼서 1세기의 문서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1세기의 유대교와 1세기의 기독교를 연구하면서 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원래 오리지널리 이런 뜻으로 한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비판한 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이라는 사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약의 백성이며 구원의 특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잘못된 관념을 사도 바울이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느냐 안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믿음에 대한 히브리적인 이해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뮤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람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여행은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라고 했을 때 사라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죠.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의미로서 믿음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반드시 따르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여러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 아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 언약 아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고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그런데 새 언약도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맺었다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방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방인은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하나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돌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으로 진정한 교회가 될수 없고 이방인만으로도 진정한 교회가 될수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때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 법궤를 두려고 거기다가 장막을 세웠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셔서 아모스서에서 그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실 거고, 거기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는데, 1세기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그 당시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리는데,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데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례를 준다는 것은 유대교로 그러니까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야 되냐, 유대교로 개종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논이 있을 때, 유대교로 개종시킬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할례를 줄 필요 없다. 할례를 줄 필요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결론이죠. 그때에 야고보가 하는 말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바로 이것이 아모스서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신다는 거다. 그럼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이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돌감나무가 참 감람나무,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러니까 참감람나무가 일부가 꺾여졌다 그랬습니다. 전부가 끊어졌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부가 끊겼는데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방인과 유대인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교회, 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스스로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잘못한 거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들만 율법을 받았고, 뭐 이방인들을 무시해버린 거고. 또, 나중에 이제 이방인이 더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아, 이 유대인들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야?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AD 70년 이후에 그런 신학과 그런 사고가 발전하고 교회 팽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버렸다.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양들을 염소 가운데 나누듯이 나라들을 양나라와 염소나라로 나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0절인데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양나라와 염소나라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지극히 적은 유대인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히브리 말로는 어머니 배를 함께 공유한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나라와 염소나라를 나누는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도 심판하시죠. 그것이 이 25장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 또 그 이후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부로 부르시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건 그것을 잘 감당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염소나라는 심판하신다. 양나라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여기서 양나라를 오른편에, 오른편이라는 항상 성경에서는 오른편을 말, 옳다라는 말이고, 의롭다. 라고 하는 거죠. 양나라로.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양나라가 되게 해달라. 마지막 때 이스라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우리가 미국을 양나라가 되게 해달라. 마지막 때 이스라엘 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은 시작부터 유대어 크리스찬 밸류, 그러니까 유대 청교도, 유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시작된 나라입니다. 청교도인들이 자기들은 유대인과 동일시했어요. 유대인들은 홍해를 건넜고 청교도인들은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 뿌리를 연구하고 또 유럽에서 박해받아서 오는 그 유대인들을 환영했고 또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미국이 발전합니다. 미국의 금융산업, 또 2차 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하는 거, 이런 거 다 유대인들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진센돌프와 모라비안 교도들, 이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의 원주민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대인과 이 원주민들 그리고 이방인들 모두가 예수 안에 하나 되는 한 세 사람 교회를 시도하였고 특별히 미국에 있는 원주민 가운데 어떤 종족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 지파라는 걸 알게 됩니다. 특별히 체로키 지파가 이사갈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국의 원주민 중에서 잃어버린 열 지파가 발견되고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사바스를 지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2017년에 예루살렘에서 한 정통 유대인 가정에 초청이 되었는데 남자는 유대인이고 여자는 호피 인디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유대인 가정에 유월절에 초대가 됐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고 거기서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고 나중에 DNA 테스트 해보니까 유대인 피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부모들이 사는 호피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있는 부모에게 나중에 찾아가서 묻습니다. 아바, 아버지를 아바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적인 표현이죠. 아바, 내가 유대인 가정에 유월절에 초대가 됐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고 또 내가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떨구면서 우리 조상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다윗의 집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잃어버린 열 지파가 이번 10월에 수콧 그러니까 장막절에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할 예정입니다. 장막절을 함께 지킬 예정입니다.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이 제가 말씀드렸죠. 양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그리고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차별금지법 이 법이 제정이 되면은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타 종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이것은 마지막 때 들어서 세계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 단계의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양나라가 되는 것이 심판을 면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사관도 미국처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국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치인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정치인들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투표하시고 또 그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럼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은 지금 이스라엘과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스라엘의 적인 이란과 동맹입니다. 이스라엘은 북한의 핵무기가 이란으로 넘어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기가 이스라엘 넘어가서 이란이 그것을 핵무기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이스라엘로서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작은 나라가 핵무기 한 발의 공격이라도 받게 되면 이스라엘은 존립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가 움직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시리아에 북한이 지으려고 하는 어떤 핵시설을 폭파시킨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이란의 핵무장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라들이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양나라로 분류해서 오른편에 놔둬서 그 나라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시편 122편 6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알리아를 공식적으로는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정책이 바뀌어져서 유대인이면 누구나 이스라엘로 알리아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도록 귀환법이 바뀌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과 또 열지파들 인도의 동북부에서 므낫세 지파가 발견됐죠. 요새는 DNA 테스트를 하면 어느 인종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과 열지파들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특별히 동성애 축제와 낙태들
이스라엘 땅에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군대와 첨단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림으로써 참 이스라엘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집은 말씀드린 바대로 2018년 5월 14일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에서 옮기는 날, 이스라엘 독립 70주년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픈하게 하셨습니다. 300년 전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이 땅을 마지막 때에 유대인과 12지파를 위해서 봉헌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이 땅을 쓰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9일 오순절에 샤브옷 펜타코스트의 이 지역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행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샬롬 로즈 뱅킷 프로세셔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 10월에 있을 장막절에 유대인과 또 흩어진 이스라엘의 열지파들과 이방인이 이 다윗의 집에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을 같이 예배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시고, 또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속한 나라, 우리가 속한 나라가 양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이, 미국이 양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모라비안에 있는 이 다윗의 집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 가운데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